헌법 제9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공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가 앞에서 봤었죠. 근데 행정각부의 장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무위원들 가운데서 행정각부의 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 이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은 공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뽑는 건지.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장은 공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함으로 맞죠?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공무위원의 경우와 달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제청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제 행정각부 공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 대통령을 수반하는 집행부의 구성 단위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위원은 공무회의의 구성원인 거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행하는 거는 무슨 법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뭐 기획예산부, 뭐 장관, 뭐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 그 집행하는 거죠, 집행. 그래서 행정각부의 성격은 대통령의 국무총리의 단순한 보좌기관이 아니라 그들의 하위에 있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인데 행정각부에 의해 중앙집행부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관청의 의미는 행정관청이란 국가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그래서 특히 뭐예요? 부령을 발할 수가 있죠. 그게 행정관청인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는 행정각부의 장이면서 국무위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국무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죠.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이 될수 없죠. 국무위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데, 특히 특임 장관. 요게 이명박 그 정권 때, 여러분들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재호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뭐 4대강 전도사로서 이제 그 MB, 뭐 살아, 뭐 MB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 복심? 뭐,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호 씨를 특임 장관으로 임명했죠. 그래서 특임 장관이 어떤 일, 그러니까 정부 장관하고 좀 비슷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딱그 지시한 일이랑 아니면 국무총리가 이제 지시한 일을 이렇게 막 수행하는 거예요. 뭐 특히 어떤 무슨 뭐 고용노동부니 뭐 국방부니 이렇게 자기 어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지정한 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야당 상대로 4대강 뭐 그때 사업하는데 이거를 좀그 저쪽에서 협조를 구해야겠다 할때그이정 그니까 뭐 특임 장관을 이제 그 야당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현재는 없죠. 그래서 근데 요런 사람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부령 발포권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장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구성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은 지금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정무장관이니 특임장관이니 그 예전에 국민안전처장이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이제 그 대통령 밑에 이제 행정부가 구성되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감사원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어도 이건 합헌인 거예요. 자, 뒤에서 한번 더 보실 텐데.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자,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이렇게 법무부에서 환경부에서 뭐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요거는 458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그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부령을 발포할 수 있는 행정각부로 이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하고 행정각부의 장의 차이.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뽑는 거예요. 장관인 거죠. 그래서 합의제 정책,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합의제 정책 심의기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아까 봤죠? 동등한 지위였다는 거.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는 이거를 이제 각 부서별로 어떻게 그 이걸 조정해내고 통합해낼 것인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무에 한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령 발포권이 없다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에 비해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관청. 대외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구별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자신의 부위 관할에 속하는 사항만. 사항만을 담당하고 이게 이제 사무의 한계가 없는 국무위원하고 이제 구별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부령 발포권이 발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454페이지에 있는 요 판례는 중요해요. 행정각부의 의미. 행정각부의 의미에 관해 아무런 헌법상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각부가 뭐냐?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에 관하여는 일단 우리 봤죠.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고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으로 이런 개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그 개념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86조 2항 및 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96조에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현행은 26조예요. 그러니까 26조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시면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지만 불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86조 2항 및 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96조에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26조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 26조에서 규정한 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이제 국정원인 거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 정부조직법 14조가 행정각부를 국무총리 통화란에 두도록 한 헌법 86조 2항에 위반하는 여부, 455페이지. 자,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86조 2항 소재 행정각부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계속. 아까 감사원하고 국정원하고 또 뭐 있었어요? 통신위원회. 그래서 행정각부라 볼 수 없도록 결국 정부조직법 14조가 국가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헌법 86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기관에 국정원, 종전 안기부, 안기부를 포함시키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 감사원, 국정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자, 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실 때는 요 표를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헌법 제94조 같이 살펴봤습니다.